월드컵 때문에 이게 좀 쉬다가 순천 저희 전지련도 갔다 왔고 준비를 계속 하던 대로 했어요. 감독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인터뷰했듯이 열심히 했고 더운데 좀 훈련량도 솔직히 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선수들 잘 이겨내주고 다 같이 뛰었던 게 또 코칭 스텝에서 분석했던 게 잘 떨어지고 전반부터 저희가 잘했고 그랬던 게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. 오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좀 뭐라 해야 돼 이제 사실 참담함으로써 13년도 14년 때 했던 마음가짐이랑 좀 더 이제 지금은 고참으로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뒤에 있어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성진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해야 뭔가 애들이 저희를 보고 좀 본받지 않을까. 저도 저를 위해서 사실 아직 몸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한 결과가 그래도 좀 나아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쉬고 감독님이야 뭐 코팅스에서 잘 분석을 하시면 이제 그거 따라서 또 감독님은 계속 뭐 원하시는 플레이가 있어요. 그거를 저희가 계속 해야 되고 또 부천한테 그때는 전 안 떴지만 부천한테 졌기 때문에 감독님도 또 지금 얘기하셨고 잘해서 준비해서 또 이길 수 있도록 2연승 갈 수 있도록 또 이 분위기를 탈 수 있도록 비가 그래도 다행히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승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. 항상 힘내서 저희 안양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